안녕하세요, 드로시입니다. 안녕. 짠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피자 헤븐의 눈꽃 치즈 스테이크 피자.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스테이크들이라고 해요. 좀 찢어졌는데 피자 헤븐. 그리고 이거는 위에다가 이게 눈꽃 치즈인가 볼게요. 맛있겠다. 우. 대박. 단품 피자를 시켰는데 콜라를 이만한 걸 주십니다. 타바스코 소스 제가 따로 준비한 거랑요, 여기 핫소스 들어있는 거랑 갈릭 소스 이렇게 해서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이름부터가 약간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. 맛있다. 찌는 치즈 맛이 나고요. 그 까만베르 치즈인가? 브로콜리도 있어요. 디핑 소스 찍어서 뿌려서 이게 스테이크인가 본데. 생각 외로 진짜 부드럽네요, 스테이크가. 피자를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, 솔직히 이렇게 한 번씩 굉장히 땡길 때가 있어요. 피자 샌드?
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피자를 겹쳐 먹는 게 좋아졌었어요. 이유는 커피 프리센스 1호점 거기서 유누야가 이렇게 4개를 싸서 먹잖아요. 그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한번 그렇게 먹어봤다가 이렇게 겹쳐 먹는 매력에 빠졌죠. 거기서 나오는 막 김치볶음밥도 막 주걱으로 퍼먹고 국자로. 아, 유년회식 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이게 22,900원에 신 크러스트 추가해갖고 1,000원 추가했거든요. 정말 23,900원? 저는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스테이크가 되게 맛있어요. 치즈 향이 진하게 나는 게 눈꽃 치즈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치즈가 이렇게 뿌려져 있거든요. 안에도 노란색 치즈, 하얀색 치즈 다 있는데. 스테이크 향이랑 치즈들이 되게 다채로워요, 향이, 맛이. 야,
역시 피자는 치즈 많은 게 좋아요. 토마토가 굉장히 상큼하네요. 저는 싱크러스트를 했는데 고구마 크림 무스? 그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앞으로 피자는 이거 자주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피자 먹을 때. 사실은 그냥 저는 치즈만 들어가 있는 피자나 고르곤졸라 약간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토핑을 다채로운 걸 먹어보니까,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요. 떡국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. 브로콜리 나와 있어요. 맛있게 먹었어요. 피자 헤븐 피자 괜찮네요. 당연히 협찬은 아닙니다. 당연한 건 아닌가? 저는 이방 가보겠습니다. 안녕, 우주 사랑해요.